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40쪽 41쪽에 나와 있는 돈꼬미문 두 번째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꼬미문은 원음에서 이도음으로 갔다가 다시 원음, 그리고 이도 아래음, 다시 원음으로 돌아오는 꼬미문의 형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꼬미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돈꼬미문 첫 번째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잔결꼬미문 연습 후에 반음 앞꼬미문을 추가해서 연습하시면 돈꼬미문 첫 번째 형태가 되겠고, 플랫꼬미문 연습 후에 반음 짧은 앞꼬미문을 연결하여서 연습하시면 돈꼬미문 두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이를 갖고 동시에 연습해 주시면 네 가지 형태의 꼬미문을 훨씬 쉽게 짧은 시간에 연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플랫꼬미문 플러스 반음 짧은 앞꼬미문의 형태로 돈꼬미문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꼬미문 2번 형태에 사용된 대체키는 돈꼬미문 1번 형태를 연습하실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 메이저에 시, 도, 시, 라샵, 시가 나오는데 시, 도는 T3키, 시, 다시 오른손 가운데 키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도, 시, 라샵, 시 이런 형태가 되겠고, 왼손 1번, 오른손 5번 키를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도, 레, 도, 시, 도는 도, 레, 도, 시, 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H2키를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D 메이저를 보시면 레, 미, 레, 도샵, 레는 레, 미, 레, 도샵, 레. 레를 운지한 상태에서 왼손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만 열어서 도샵을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 미, 레, 도샵, 레. 그리고 F 메이저를 보시면 뿌띠키를 이용해서 비스라고 하는 키죠. C와 비스 혹은 뿌띠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키를 동시에 닫고 C 플랫을 표현해 주시고 시, 도, 시, 라, 시 이렇게 시, 도, 시, 라, 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체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돈꼬미문의 두 번째 형태를 C 메이저부터 F 메이저까지 연습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돈 꾸밈음을 고개에 적용한 영상입니다. (웃음) 이렇게 돈 꾸밈음 두 번째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돈 꾸밈음의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표기법도 살펴보고 연주법도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설명은 좀 생략하고 연주하는 영상만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돈 꾸밈음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다섯 가지 형태의 꾸밈음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음 짧은 악 꾸밈음, 두 번째 잔결 꾸밈음, 세 번째 돈 꾸밈음, 네 번째 플리 꾸밈음, 다섯 번째 돈 꾸밈음의 두 번째 형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꾸밈음을 충분히 연습해 놓는다면 곡에 꾸밈음을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꾸준하게 연습하셔서 자연스러운 꾸밈음을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